네,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MD입니다.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하는 아일랜드 식탁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인덕션, 두 번째는 싱크볼, 세 번째는 메리코센트입니다. 첫 번째, 인덕션. 인덕션에서 조리하는 동안 국물이라든지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기름들이 사방으로 튑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인덕션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아일랜드에 인덕션을 굳이 넣어야 한다면 아일랜드 끝보다는 조금 중간 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아일랜드장의 깊이는 기본 60cm예요. 뒤쪽으로 수납장을 추가로 넣어서 90cm에서 1.2m 정도까지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일랜드가 꽤 커지겠죠. 이렇게 아일랜드 중앙 쪽에 두꺼운 아일랜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바닥에 앉아서 매번 닦아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덕션이 오면 따라오는 후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천정에 매달리는 후드보다는 일체형 후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면 거실에서 에어컨 자리만큼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후드도 인덕션과 일체형을 사용하시면 천정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쾌적하고 넓은 시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싱크볼인데요. 인덕션은 음식물이 튀었다면 싱크볼은 물이 튀죠. 같은 이유로 꼭 싱크볼을 아일랜드에 넣으시겠다면 아일랜드의 깊이를 조금 더 넓혀주거나 물 가림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도 똑같이 아일랜드의 중앙 쪽으로 고정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립식 콘센트. 매립식 콘센트는 회전형과 슬라이딩 형태, 터치 시 돌출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전기 콘센트가 있으면 정말 편리하죠. 손이 닿기 편하게 이렇게 통로 쪽으로 배치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사용자분들께서는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콘센트 커버가 상판이랑 단차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콘센트를 꽂아놓으면 보기가 너무 안 좋고, 장을 봐오거나 짐을 옮길 때도 단차가 걸리적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일랜드 상판의 활용도는 주방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데 가끔 사용하는 콘센트의 단차가 불편하다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 콘센트를 해야 한다면 아일랜드 측면의 벽체에 매립을 하시거나, 꼭 아일랜드에 배치를 해야 한다면 코너 쪽 벽에 최대한 붙여서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일랜드 식탁 사례는 실제 사용하셨던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